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오션브릿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JVM, YM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오션브릿지인데요. 동사는 반도체 소재와 설비,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와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이고요. 전사 매출의 90%가 현재 SK하이닉스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설비로 사업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주요 제품은 CSS하고 폴딩 검사 장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동사가 장비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전해질 공급 장치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폴딩 검사 장비를 셀을 운반하고 검사를 하는 장비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프로젝트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당 수주 가능 금액은 건당 한 45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주목하실 부분은 이번에 블루 오벌 SK 미국향으로 입찰에 참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도 SK 온 쪽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SK 온, 그러니까 블루오벌 SK 쪽에서 협력사 대상으로 수주를 입찰하라는 안내장을 보냈고요. 17일에 마감된 걸로 알고 있고 정식 발주는 아마 연내로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레퍼런스 이외에도 제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션브릿지의 지배 구조인데요. 동사의 최대 주주는 텐 아시아 반도체 소재 유한 회사인데 지배 구조를 쭉 위로 따라가 보시면 지배 구조 정점에 SK 지주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SK 온과도 밀접한 계열사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수주 전에 승리 가능성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JVM인데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실적도 좋았는데 역시나 4분기 실적도 기대케 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액 성장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원인은 이제 장비 수출 비중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또다시 한번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국내에서 압도적인 1등, 그러니까 약국 조제 자동화 전문 기업인데요. 시장이 기대하던 해외 시장 개척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 매출 중에서 북미 지역 쪽에서의 성장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북미 지역은 지금 현재 의료 종사자, 특히나 이제 약사들의 인력 쇼티지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국 장비의 자동화 흐름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시장 약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익성 높은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어떤 일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포커싱이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재개된 휴가 시즌이 돌입되었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잠깐 주춤을 했었는데 9월부터는 다시 원상 복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